자, 우리가 음악 역사에 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뭐 쇼팽, 멘델스존, 모차르트, 베토벤, 리스트, 슈베르트 뭐 이런 사람들 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살아온 것을 다 알고 그 사람의 작품으로서 판별을 합니다. 그러니까 리스트가 좋냐? 슈베르트가 좋냐? 이거는 대답을 할 수 있어도 누가 더 위대하냐? 이거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들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겠죠. 그렇지만 몇 살 때 누구, 같은 나이에 누구를 비교하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베토벤은 25살 때 첫 작품이 출판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베토벤은 커리어가 25살 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. 물론 뭐 아주 집안 환경이 안 좋았고 정말 그지 같은 아버지를 만났고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송사도 있고 뭐 그래서 너무 불행한 20대 초반을 보냈기 때문에 베토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. 그렇지만 음악가로서의 완성도만 보면 베토벤은 25살 때 OP1이 나왔습니다. 근데 모차르트는 25살 때 이미 400곡을 썼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또 15살 다 천재라고 하는데 15살의 모차르트와 15살의 멘델스존을 비교하면 둘 다 천재 음악가지만 멘델스존이 훨씬 낫습니다. 모차르트는 20살이 넘어서 막 발전을 했고요. 15살 때 작품만 놓고 보면 뭐 멘델스존이 압도적으로 천재입니다. 그리고 슈베르트는 뭐 항상 천재였고요. 쇼팽은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20살 때 이미 완성된 음악가였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 1번, 뭐 발라드 1번 이런 것들 다 20살 전에 작곡을 했어요. 근데 쇼팽은 자기가 아직도 배워야 되는 학생인 줄 알고 있어요. 이미 완성된 사람인데. 그러니까 성격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제가 두 달 전에 그 잠깐 그 쇼팽이 19살 때 쓴 작품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 곡을 왜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곡이잖아요. 이게 작품 번호 9-2번입니다. 그런데 아까 앵콜했던 곡이 작품 번호 9-3번입니다. 혹시 궁금하실까 봐. 그래서 아까 앵콜했던 건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-3번 넘버로 치면 1-2-3번 3번입니다. 그냥 그래서 리스트와 리스트의 25살 때와 쇼팽의 25살 때를 비교해보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. 슈베르트 25살 때 완성된 음악가였습니다. 쇼팽은 뭐 이 20살 때 이미 완성된 음악가였고요. 리스트의 25살 때 작품을 보면 이건 곡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였어요.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많은 독서와 노력과 이것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작곡가가 30살 넘어서 되죠. 그래서 리스트의 대부분의 작품은 20대 때 머릿속에서 시작하고 있다가 40대, 50대에 다 리바이즈 해가지고 나온 작품입니다. 그래서 그 같은 나이대의 작곡가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들으실 슈베르트의 작품은 슈베르트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죽어간다는 것을 알면서 쓴 곡입니다. 그래서 아마 제목도 중과 소녀라는 제목의 그 가곡을 2악장에 썼듯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악장과 4악장을 들으실 텐데요. 이것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지만 인생의 격렬함 또 슈베르트가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죽어간다는 28살 여러분 28살에 내가 몇 년 후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얼마나 비극적입니까?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모든 것이 이 슈베르트의 이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. 우리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피상적으로 슈베르트는 뭐 키가 156밖에 안 됐고 못생겼고 키가 156에다가 뭐 말도 더듬었고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뭐 여자한테 평생 뭐 사랑도 못 받고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.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18살 때 그 축산업자의 딸 소프라노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 악법인지 현명한 법인지 모르지만 그때 비엔나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.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됐습니다. 슈베르트가 그게 있을 리가 없죠. 그래서 슈베르트가 결혼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때 슈베르트가 결혼을 했더라면
과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작곡가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. 하여튼 슈베르트는 31살 때 세상을 떠났고요. 그 베토벤 유언이 베토벤 옆에 묻어달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베토벤 옆에 오스트리아 근교의 어떤 도시에 베토벤 옆에 묻었고요. 그거를 슈베르트가 죽고 60년 후에 그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유해를 비엔나의 국립 중앙 국립 묘지에 이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둘이 나란히 묻혀 있고 그 옆에 브람스, 요한 슈트라우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묻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엔나 국립 묘지에 가면 그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. 흥미있는 사실은 슈베르트가 죽고 60년 후에 이장을 할 때 그 유해를 꺼내서 해골을 만지고 유골을 만지고 이러고 한 사람이 브루크너였다고 합니다. 그때 브루크너 나이가 60대 초반입니다. 참 역사적인 사건이죠. 그리고 슈베르트가 묻혔던 그 지금은 그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됐는데요. 그 공원에 슈베르트가 묻혔던 자리는 슈베르트 흉상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슈베르트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작곡했던 죽음과 선녀 현악산 중 14번 중에서 1악장과 4악장 들으시면서 얼마나 슈베르트가 격렬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얼마나 비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. 1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
Thank you.
Thank you.
Thank you.